안녕하세요. 코비가이드 PD입니다. 제가 이번에 떠난 곳은 동해인데요. 아름다운 동해에서도 시원한 바다로 한번 떠나봤습니다. 특히 동해에는 바다 바로 앞에 즐길 수 있는 동해만의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바로 망상 오토 리조트입니다. 저는 도착하고 나서 와, 어떻게 이렇게 바다 앞에 바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뛰어가면 한 10초? 또 걸리지 않을 만큼 바다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개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깨끗한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망상 오토 리조트에는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는데요. 바다가 바로 보이는 리조트부터 한옥, 또 글램핑과 캠핑장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또 2인실, 4인실, 6인실, 8인실, 10인실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여러 조합으로 방문 가능하다는 게 이곳의 장점이었는데요. 그리고 한옥 숙소, 카라반, 캠핑장, 글램핑장까지 취향에 따라서 숙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숙소를 정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비용입니다. 망상 오토 리조트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성수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비용 또한 더 저렴해집니다. 하지만 이곳이 과연 예약하기가 쉬울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말 예약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주말에 예약하시려면 예약을 오픈할 때 맞춰서 해야 가능하다고 저는 들었고요. 하지만 주중에는 생각보다 자리가 많았는데요. 바다 바로 앞에 있는 숙소도 예약 가능한 날짜가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중에 예약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앞에 펼쳐진 기곡 해변은 물의 깊이가 깊지 않아서 놀기에도 정말 적당했고요. 또 이 리조트 안에는 편의시설도 잘 구성되어 있어서 이용하기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가을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가을이 되면 단풍을 즐기러 많이들 떠나시잖아요. 그때 단풍도 즐기고 바다도 즐기는 동해 여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망상 오토 리조트가 저는 예약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아직 입소문이 덜 나서 지금 예약하시면 저는 알차게 이 바다 앞에 숙소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마 앞으로는 계속해서 예약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한번 이곳을 즐기러 떠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곡 해변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망상 해수욕장으로 가봤습니다. 이 동해시 하면 망상 해수욕장이 가장 해변 중에 유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역시나 제가 방문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망상 해변은 딱히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했을 때도 주차장도 굉장히 넓었고 이용하기에도 편리해서 너무나도 좋았던 곳인데요. 근데 제가 망상 해변에 방문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액티비티를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러 액티비티를 즐기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시원했고 이 답답하고 더웠던 날씨에 정말 짜릿함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망상 해변 끝쪽으로 가면 또 서핑을 배울 곳이 있는데요. 이 나인비치에서 또 역시 많은 분들이 서핑을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이 서핑은 꼭 여름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가을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꼭 서핑을 즐기지 않더라도 이곳 분위기가 굉장히 이국적이어서 커피 한잔 마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바다에 액티비티를 하고 싶다면 저는 동해시의 망상해변으로 한번 떠나보시는 게 어떨지 여러분들께 추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망상해변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볼 수 있는 노봉 해수욕장입니다. 이 노봉 해수욕장은 제가 예전에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 해수욕장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들어가는 입구는 굉장히 의심스럽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즐기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해변인데요. 아직까지도 인적이 드물고 조용하게 즐길 수 있는 해변으로 유명합니다. 이 노봉 해수욕장이랑 망상 해변이랑 직선 거리로 1km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적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신기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노봉 해수욕장이 제가 다시 방문해 보니까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샤워실도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노봉 해변을 방문하시려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사 먹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모든 걸 준비해서 오셔야 저는 즐기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휴가 시즌이 거의 다 끝나긴 했지만 아직도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더위를 잊기 위해 바다는 가고 싶지만 나는 방문객이 적은 곳에서 물멍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적극적으로 이 노봉 해변을 추천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오토 캠핑 리조트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여기 오고 나서 든 생각은 꼭 한번 이 오토 캠핑 리조트에 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새해일출을 여기서 보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나 방문해도 좋은 곳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유명해지기 전에 여러분 한번 꼭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여행지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